결정했습니다. 자, 이제 다시 한번 싸우는데 자리 잘 잡고 싸워야 돼요. 어쨌든 좁은 정력은 적의 병력은 병력이 많기 때문에 좁은 골목에서 입구밖으로 싸워야 되고, 자, 아틀라스도 실드버드로 스펠 데미지 주면 싸우는 게 좋거든요. 이쪽에서 플래캐논도 같이 함께 데미지 주고 있고요. 불카 매드블이 또 찍습니다. 매드블이 또 찍어요. 이번 맵은 독특하네요. 위쪽과 아래쪽에 지금 나눠져 있네요. 자, 위쪽 같은 경우에서는 와니 맹가드입니다. 아래쪽에서는 이제 위드스테파라는 아까 이제 승기를 잡았던 그 임페르날이죠. 아, 이 랭크 돌림이 이름이 죽으러 나와요. 랭크가 돌아가긴 하는구나. 플레이하는 사람들은 꽤 많은 것 같아. 방송이 많이 없을 뿐인 것 같고. 초반에 제안을 무난하게 먹어주고 있고 스카웃 돌리고 있고, 아래쪽에서는 지금 일꾼이 인프가 꽤나 멀리 돌아가네요. 일꾼을 많이 돌리네. 아, 바로 여기 확장. 아, 위쪽 확장이 되게 중요한 게 있네요. 루미네이트가 지금 두 개나 박혀있는 곳에다가 먼저 확장을 하나 박아주면서 멀티를 좀 띄워줬고요. 근데 좀 지키기가 어렵게 되어 있는 게 본진하고 거리가 이게 쭉 돌아가야 돼가지고 지키기는 조금 어렵게 생겼네요. 아, 부금 이번에 좀 들리는데, 예, 부금 들리긴 하는데 별로 마음에 안 드네요. 네, 뭐 그렇게 인상적이지 않고 얘도 그냥 임시로 그냥 넣어놓은 느낌. 자, 일단은 멀티 확장 먼저 파악했습니다. 아, 이거 봤어요. 봤으면은 이거 이제 여기 방어를 하냐 뚫느냐에 싸우면 될 것 같기도 하고. 혹은 지금 나도 마찬가지로 확장을 하러 간다. 그래서 마찬가지로 똑같이 확장 들어갑니다. 아, 그러면 결국에 뭐냐 뱅가드가 좀 늦었기 때문에 살짝 타이밍이. 네. 이러면 똑같이 가면 그냥 결국 임페르날이 유리하다고 저는 보여지거든요. 확장 먼저 핀 사람이. 시즈 캠프라는 것도 있네요. 지금 왼쪽에 보니까 이게 제가 말했던 것 중에 하나인데, 야, 여기서 먹으면 저 시즈 저 유닛이 하나 나옵니다. 아, 뭐 자물쇠가 위에 떠 있네요. 뭐가 캐터펄트 모양으로 돼 있네요. 에이지 오브 엠파이어냐고. 공성 크립이 나와서 상대 본진을 공격감. 히오스잖아. 그러네, 히오스네. 히오스잖아. 그리고 그걸 지키는 게 치킨하고 사슴. 치킨이 바이킹 무기를 쓰고 있네. 정말 뭐 일단은 되게 간단히 구성해놨다. 캠프 지키는 얘들 뭐 거미보다 낫지. 거미는 뭐 움직이지도 않는데. 생각보다 그렇게 지금 너무 맵이 반가죽 돼 있긴 하다. 뭔가 싸움 그렇게 안 돼 있네. 캠프 인터스 캠프 각자 진영이 하나씩 있고 캠프 싸움은 별로 안 일어나겠다. 뭐 잘하는 사람들끼리 해도 그냥 너 하나 나 하나 인터스 캠프 나눠져 있고, 시즈 캠프도 완전히 지금 각자의 진영 쪽에 배치돼 있고, 그나마 경쟁할 만한 게 스피드 캠프하고 왼쪽에 3시 쪽 저 멀티가 좀 꿀멀티처럼 보이긴 한데 저 3시 쪽을 두고 좀 싸움 많이 일어나려나? 그래서 오른쪽으로 가는 길 하나하고 왼쪽으로 가는 길 이렇게 있어가지고 되게 맵이 좀 길이 좁네요. 아, 근데 가운데가 저 뚫을 수가 있나? 나무처럼. 이것도 나무가 뚫리는지 모르겠네. 네, 저기 나무인지 돌인지 아무튼 저기 뚫리면은 또 길 개척할 수도 있고. 돌나무. 이제 맵에서 좀 다른 느낌으로 좀 있긴 한데 안 뚫린다고 합니다. 그러면 되게 맵이 되게 길목이 좁다. 자, 양쪽 다 지금 일단은 초반에 펌핑을 좀 하고 있는 상태를 좀 볼 수가 있겠고, 아이언볼트까지 좀 나와있고 병력들이 나와서 지금 상대편 견제 플레이를 하기보다는 서로 이제 약간 에이지 오브 엠파이어 4식의 내실을 다져도는 그런 플레이가 나와주고 있고, 랜서가 좀 나와져 있긴 합니다만 서로 공세를 할 수 있는 그런 유닛들이 나와져 있진 않네요. 서로 그냥 쬐고 다 쬐는 느낌으로 갑니다. 어쨌든 이 시즈 캠프에 있는 이 공성 크립이 꽤나 괜찮은가요? 뭐 성능이?
아마 그래서 나중에 결론적으로는 여기서 이제 최종적인 싸움이 좀 나오려나 싶긴 한데. 자, 엑소까지 빠르게 좀 등장을 해서. 엑소는 좀 누가 봐도 뭐 마린, 스타크래프트 테란의 마린이네요. 랜서는 뭐 푼맨이고. 그리고 아이언볼트 하나 더. 아이언볼트를 지금 3개까지나 깔아주면서 슬슬 병력들을 증가시켜주려는 것 같아요. 어쨌든 자원적인 면에서 어느 정도 내정이 좀 다져지고 나면. 네, 돈을 좀 써줘야죠, 그루트. 그리고 플랙 캐논. 보시면 아시겠지만 아까 톱날을 던졌지만 이번엔 톱날이 아니죠? 네, 기관총을 바꿨잖아요. 플락 대공포. 네. 그래서 안에 무엇이 들어가느냐에 따라서 달라진다고 하네 한대요. 메딕이 들어가면 힐 벙커가 되기도 하고 이런 형식인 것 같아요. 엑소가 들어가 있구나 지금은. 엑소가 들어가서 저렇게 되어있군요. 자, 이제 리소스 캠프에서 리소스 캠프를 좀 먹어주면서 자원들도 어느 정도 지금 추가적으로 지금 수집을 할 것 같고, 어쨌든 간에 일반적으로 양측 똑같이 자원 수집을 하고 있을 때는 크립 활동을 얼마나 열심히 하느냐에 따라서 서로의 자원의 이점이 좀 달라지기 때문에 크립을 나중에 고스트레플레이로 간다면은 내정 다지는 것도 다지는 건데 크립플레이도 굉장히 좀 신경을 많이 쓰게 될 것 같아요. 아, 댕댕이가 들어가게 된다면 스카웃이 들어가면은 이제 스카웃 타워가 되나 보네요. 요거는 좀, 요거 좀 재밌다. 네. 또 들어갈 수 있는 게 뭐가 있지? 색 저기 사는가? 밥도 들어가진다. 밥. 저 일꾼. 일꾼이 밥이거든요. 있네. 밥도 있네. 설명 보니까 센트리 포스트에 적혀 있는 게 밥이 들어가면은 주변 유닛들을 치료해 준대요. 아, 그 수리해 준대. 수리. 기가 전선에다가 설치하는 것도 나쁘지 않은 선택이 되겠네요, 그러면. 자동 수리 센터인 거죠. 불칸 많이 쓰면은 그렇게 밥 같은 거 센트리 포스트에 넣어 놓고 이제 싸우고 돌아와서 이제 불칸들을 이제 일시에 다 수리를 해 주는 그런 느낌의 이제 보급 기지로 활용할 수 있겠네요. 그리고 이쪽에서는 커맨드 포스트를 짓습니다. 바로 그냥 뭐 밥 넣고 채우고 막 하나 뭐 인구수 200 채우고 싸우지 않을까 싶네요. 네, 특별하게 지금 뭐 전투 양쪽 다 이게 맵이 어쨌든 서로 교전하려면 되게 돌아가야 되기 때문에 뭐 가까이 가면 갈 수는 있긴 한데. 예, 네, 요런 식으로 해서 그러니까 되게 맵이 미로같이 되어있긴 하다. 요런 식으로 해서 돌아갈 수 있는 맵이네. 네, 길목이 그래서 좁아요. 중앙은 막혀있고 다 돌아가야 돼. 네. 3시하고 9시 쪽. 길목이 더 좁아서 이제 더 이렇게 플레이하는 건가? 좀 더 좀 보수적으로 약간 방어적으로. 자, 인퍼널도 여기다가 좀 확장을 지어놓은 상태인데 이번에는 그래도 끝까지 좀 근데 브루트를 되게 많이 뽑았네요. 다른 거 안 뽑고. 왜냐면 지금 아이언 볼트만 해놨으니까 거기서 브루트밖에 나올 게 없어가지고. 사실상 지금쯤에서는 공중유닛들을 뽑아가지고 공중유닛 견제로 일꾼 테러 들어가는 게 뭐 보편적으로 많이 좀 하는 플레이가 나올 것 같은데. 아, 그것도 뭐 나올 법한 플레이네요. 서로 굉장히 지금 원래 좀 하는 사람들이 뭐라도 하나씩 보내보면서 툭툭 건드리면서 상대 상황을 파악해야 되거든요. 상대가 대체 얼마나 째는 건지 좀 과도하게 배를 떼고 있으면은 그때 한번 찔러주는 게 이제 그건데 서로 상호작용이 없어요 사실 지금. 이제 CG캠프 가네. 네. CG캠프에 있는 저 CG 너무 공성클이 너무 귀엽게 아직 너무 사슴 저거 비사이드 쏘네 저 친구가. 아, 마법사 사슴이에요. 마법 사슴이에요. 마법 모자를 쓰고. 네, 법사슴이에요. 법사슴.
스킨은 그래도 나름대로 모션 꽤 있어. 어. 어. 나, 아, 너무 아니 근데 진짜 히오스 느낌 난다 이렇게 가는 거. 아니 뭐야 컨트롤이 되네. 아 근데 요거는 내가 봤을 때 모델링 안 한 거야. 우리 그 뭐지 게이트 오브 파이로아이스처럼. 네 모델링 안 한 느낌. 아까 네. 그 뭐야 섀도우 플라이어인가 그 자폭하는 애들처럼. 아 그냥 뭐야 이쪽으로 가는 거구나. 뭐 쭉 완전 쭉 들어가네. 아니 지 혼자 바로... 가는 거래 얘는. 아 그러네. 미니맵에 하얀색으로 나와 있네. 이게 중립이네. 내가 컨트롤 못 하네. 아 게임 골 때리네. 가는 김에 비전 캠프까지 따서 들어가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긴 한데. 분명히 히오스 개발자 껴 있는 거야 이거 진짜로. 근데 왜 하필 히오스? 어 만났다 만났다. 어 임팩트 있어. 좀 네. 뭔가 세 보여요 되게. 아, 저 근데 저거 아마 그걸 텐데. 근데 브루트 겁나 많아. 100만 대군. 어 쎄다. 데미지 쎄. 데미지 쎄. 어, 근데 왜 무시하고 가지? 일꾼 먼저 살리려고 하는 것 같은데. 아, 아. 일단 마그마돈과 함께 엄청난 지금 떡대 군단. 아, 저, 브루트 어디까지 치고 들어가는 거죠? 어디 같이 가. 캐터퍼트 잡았고요. 아니 왜 안 쫓아가지? 물량으로 압도만 해준 다음에 나 계속 쬐 거야를 보여주는 것 같은데. 인구스 200 안 찼나? 알 수 있는 방법이 없네. 시공의 폭풍이 정말 최고라서요. 시공의 폭풍은 정말 최고야. 어 간다. 끝내버려. 가서 끝내버려. 이 물량이 좀 많긴 한데 아 반면에 뱅가드 유저들이 대체적으로 병력을 되게 조금 뽑는 느낌이 있네요. 아까 전판도 그렇고 뭐 물량을 못 뽑는 건 사실 뭐 그냥 뭐 뉴비라서 그런 게 더 크지 않을까. 뭐야 어디가 상대 멀티로 가냐? 아 멀티 공격 들어가 는 줄 알았는데 견제만 들 계속 쓰고 있는 게 왜 마그마도 네, 나왔습니다. 근데 다 땡 근접이라서 불칸 매드무비 치울 수 있을 것 같은데요. 앞에서 그 랜서만 잘 탱킹을 해준다면. 아 뒤쪽에서 플랫캐논의 보호를 받으면서 싸워주는 게 좋을 것 같은데. 아 스킬 썼습니다. 스킬 글로벌 스킬. 와 전체가 지금 그 뭐야 시커먼 슈라우드 크립처럼 해준 거에 앞서여가지고 힘들어 해주고 있어요. 아 근데 불칸이 매드무비 찍었죠 지금? 불칸이 매드무비 찍었습니다. 좁은 입구에서 도륙을 냈어. 하지만 좁은 입구 벗어나면 안 되죠. 어. 스펙 끝났고 조금 고어한 게 죽어 있는 자리에 인간 피하고 이제 뼈하고 이게 남아 있네요. 악마는 악마인지라. 게다가 네. 아틀라스 등장했습니다. 자, 이제 다시 한번 싸우는데 자리 잘 잡고 싸워야 돼. 어쨌든 좁은 적의 병력이 많기 때문에 좁은 골목에서 입구밖에서 싸워야 되고. 자, 아틀라스도 시즈 모드로 스펠 데미지 주면서 싸우는 게 좋거든요. 뒤쪽에서 플래캐논도 같이 함께 데미지 주고 있고요. 불칸 매드무비 또 찍습니다. 매드무비 또 찍어요. 관통 전투기 때문에 근접 유닛들을 보드를 냅니다. 하지만 이거 중간부적. 자, 졸지에 지금 불칸들 베테랑이 쭉쭉 쌓이고 있습니다. 야 이거 매드무비로 또 찍는다고요? 오늘 이게 야 누가 보면 불칸 개사기인 줄 알겠네. 중공군 야 지금 불칸 이거 애껴 써라 진짜로 용들이다. 교환비가 말이 안 되는데 진짜로? 앞으로 소리를 해야 돼요. 뭐야 밥도 지금 레벨이 3레벨이네? 왜 올랐지? 자 역공의 타이밍을 좀 적의 병력을 한번 많이 갈아냈기 때문에
그리고 어 뭐 나왔다. 플라이드 플레이드 드래곤. 네, 적을 공격할 때 뭐 감염시킨다고 적혀 있네요. 그리고 주변에 적이 죽을 때 추가적인 핀들을 생성한다. 감염되어 있으면. 자. 그런 버프를, 디버프를 뿌리고 다닌다고 합니다. 어, 빠르다, 저희 드래곤. 사거리도 꽤 길고. 공격을 여기로 들어갑니다. 자, 플레이드 드래곤이 여기를 이제 멀티를 공격하는 동안 나머지 병, 여기서 이것만 잡아내면 역공 들어갈 수 있는 타격 만들어낼 수도 있을 것 같긴 한데, 일단 터렛의 시야가 닦이네요. 막으러 옵니다. 아 근데 뒤쪽에 불카이 너무 자리를 잘 잡았고요. 근데 베테랑 씨가 쌓여 있는 불칸들을 웬만하면 좀 살리기 위해서 좀 빠져줄 필요가 있어요. 근데 불칸이 단점이 뭐냐면 공중 공격이 안 된다는 단점이 있네요. 아, 그럼 엑소가 죽으면은, 아, 메디테크가 때리긴 하나? 엑소밖에 안, 아, 메디테크가 때리진 않네. 자, 대공 유닛들이 좀 필요한데, 대공 유닛이 제가 알기로는 기가 테크에 살아나올 수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? 그 건물 지금 없나 봅니다. 네, 없네요, 그 건물이. 아. 있네요. 한가르 베이. 예, 요 베이. 네, 시즈보다는 벌처 조무사. 그 이름을 아직 몰라가지고. 어, 근데 지금 불칸 레벨 3짜리 랭크 3 챔피언이 체력이 많이 없는지라 아, 비오베들 몇 대 좀 붙여주고 가면 좋을 것 같긴 한데. 뿌리에서 쓴 생각을 못 하고 있네. 아, 근데 이제 이기겠다. 헬분이 많이 나왔기 때문에 예. 브루트가 몸 대주는 사이에 헬분이 뒤에서 이제 빵빵 던지면은 이제 뚫리겠다. 저건 조합이 이제 괜찮아졌어요. 여기는 불칸에 뭔가 딜 하나에 모든 걸 의존하고 있는 상태긴 한데 예 이미 밸런스가 많이 무너져 있죠. 일단 공중 유닛들에 대한 대응책이 거의 없다시피 할 정도이기도 하고 엑소도 뭐 다 죽었고 자 체력 없는 불칸 빠져서 수리 들어가는 건 좋습니다. 근데 이게 루미나이트가 뭐하니까? 마르지 않아요 이거 루미나이트? 표시가 안 돼있네. 남아있는 자원량이 얼마인지 이건 조금 아쉽구만. 체지캠프 깨네요. 또 한 다시 한번 루미네이트는 재생이 안되고 유한하다고 합니다. 대신에 그 테리움은 추가 증식을 하죠. 네, 약간 튀어나오죠. 예, 그 CNC에 있는 그 초록색 그거 뭐지 그거? CNC를 안 해봤어. 이더리움 뭐지? 아무튼 그거 아, 타이베리움, 타이베리움. 타이베리움. 이더리움은 비트코인 아니야? 네, 맞아요. 네. 자, 이번에는 캐터펄트와 함께 들어갑니다. 근데 여전히 제가 봤을 때 조합이 그, 조합이 그렇게 좋은 상태는 아니라서 뱅가드 쪽이 몸만 잘 대주면 캐터펄트가 넣어줄 텐데 아, 캐터펄트가 어제 앞으로 갔어 망했어요. 넣어줘야 되는데. 자, 글로벌 스킬 써주면서 못 뜬다. 저기 뭐야? 아, 감는 거구나. 네, 플레이드 드래곤의 스킬이었던 것 같은데, 지상 병력 딜은 좀 나와서 지상의 애들은 쓸긴 쓸거든요. 근데 챔피언들이 하나둘씩 누웠기 시작하고요. 비오비가 없기 때문에 정작 중요한 딜러들인 불카리수 체력 회복을 못 하고 있어요. 게다가 뒤쪽에서 헬본도 지금 원거리로 데미지를 좀 주고 있기 때문에. 뱅가드 잘 버텼지만 임페르날이 이번 전투 승기 가져갑니다. 너무 말른 것 같은데 네, 일꾼들이 지금 너무 놀고 있네. 일꾼들이 너무 놀아요.
제가 알기론 약간 뭔가 최종 유닛들이 한 종족의 유닛들이 다 등장한 건 또 아닌 것 같다라는 또 생각도 들긴 하는데. 엄청 안 나왔죠. 저건 누가 봐도 사이언스 베스트가 생긴 게 센티넬 이름. 근처 지상 유닛들이 이동 속도를 올려주고 요 센티넬이 이게 비 그 뭐야 그 비전 스킬 쓸 수 있네. 그 스캔 쓸 수 있다고 적혀 있네. 때린 적에게 공격한 적에게 이제 시야를 확보한다고 합니다. 패러사이트 치는 것처럼. 그래서 이제 뭐 유닛들 데리고 다니면서 속도전 할 때 조금 뭐 이동 버프 주면서 제가 저번에 뽑았을 때 무슨 공격 스킬도 하나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. 벵가드가 이게 베테런시가 다 일괄적으로 좀 돼 있다. 올라가는 능력치 수준이 그냥 일단 무조건 1 베테런시에 데미지 10% 무조건 올라가고 그 다음에 체력 20%씩 올라가네요. 자 다시 한번 더 교전이 있는데 제가 봤을 때 최후의 교전이 아닐까 싶습니다. BOB들까지 최대한 좀 다 튀어나와서 뭔가 짓고 수리하고 지금 최대한 벙커 플레이를 좀 하려고 하는 것 같긴 한데 자 BOB가 들어간 거 아 메딕이 들어갔군요. 네 메딕 스테이션 주변에 힐 버프를 뿌리고 있네요. 밥은 이게 최대한 붙어서 이제 수리해주고 있고 근데 이 헬본이 스트레치 유닛이어가지고 이게 유닛이다. 이 브루토만 있었으면 안 밀렸을 텐데 헬본이 세네. 해버리 또 사거리도 길어서 아즈모단. 아 맞네 아즈모단. 퀸 같지 않나요? 퀸도 저런 느낌 생기게 스타트 퀸 말씀하시는 스타트 퀸. 근데 이렇게 해서 사람들이 나갔네요. 네, 이번 경기도 임페르날의 승리로 들어간 것 같습니다.